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죠. 오늘은 재산 분할 액수나 비율이 바뀔 게 없다는 아주 이례적인 입장문도 내놓았습니다. 최 회장이 경영했을 때 SK 주식 가치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 재산이 맞다고 한 건데 최 회장 측은 또 반발했습니다. 홍조 기자입니다.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 이혼소송 항소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.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까지 125배 올랐는데 재판부가 12.5배 오른 것으로 잘못 계산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. 최 회장과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를 반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기자회견 직후 서울고등법원은 이 수치를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바꿨습니다. 그런데 오늘 해당 수치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의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선대 회장 사망 후 현재까지 SK 주식 가치는 160배 높아졌는데 최 회장의 기여도가 160배로 선대 회장의 125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재산 분할 액수와 비율 역시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한 겁니다. 이런 설명에도 최 회장 측이 법원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끝났다고 봐놓고 기여도를 올해까지 재산정한 이유는 뭐냐며 다시 반박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.